네, 삼프로TV가 야심차게 마련한 글로벌 투자 외화벌이 프로젝트 글로벌 라이브 3부인가요? 예, 10시가 좀 넘어가면 장우석 본부장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곧 나오시는데, 야, 장우석 본부장님은 개인 팬클럽을 한 5,000명쯤 항상 같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실시간 시청자 수가 제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 장 본부장님 나오실 때쯤 되면 한 2,000명쯤 늘어나요.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네,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본부장님 나오시면 저는 사실은 이 글로벌 라이브가 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1부, 2부는 제가 운전하는 기분인데요. 본부장님 나오시면 제가 조수석으로 올라가고 본부장님한테 그냥 핸들 넘겨준 느낌이에요. 그건 이제 네.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장을 네. 라이브하고 중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한테도 무슨 이렇게 미션을 주셔갖고 30분 동안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도 마음 편하게 저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요. 그래요. 오늘도 저도 조수석으로 옮겨 타고 네. 이제 본부장님 운전하세요. 예, 지금 한 5분 전에요. 네.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앞에서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틱톡에 대해서 네. 중국이 약간 그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안 판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틱톡 모든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들, M&A에 대한 진행사항들을 잘 아는 소식통에 의하면 빠르면 내일 정도에 결정이 날 거라고 해서 조금 전에 CNBC 뉴스가 올라왔거든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예, 그래서 아마 그, 글쎄요. 결정이 난다는 건 누가 인수하는 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게 미국, 호주 쪽 뭐 이렇게 관련 기업들이 있는 국가가 있는데 네. 가장 유명한 기업은 월마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연합. 이 가장, 예.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와 월마트가 서로 컨소시엄으로 산다고 예, 그렇죠. 그랬어요? 같이, 그렇죠. 같이 해서 이제 인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에 오라클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회사 얘기하는데 예. 이게 사실 돈에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희망 금액은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 지금 막 나온 뉴스에 하면 거의 한 25조 원에 35조 원 정도? 200억 불, 300억 불. 예, 그래서 네. 그 정도에서 책정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에서 제동을 걸었던 것은 이 틱톡에 대한 몸값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예, 더 올려주려고 안 팔아. 아마 CNBC 기사가 나오면 처음에 이 CNBC 이 발 기사에 대한 그 원천지가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그냥 의미 없는 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중간에 나오면 제가 또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딘가에서 사면 인수한 쪽은 호재예요? 가격이 2,300억 불이라면? 원래 보통 2,300억 정도 돈을 써서 인수하게 되면 인수회사는 주가가 좀 빠지거든요. 돈이 나가니까. 네. 근데 이번 거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워낙 틱톡에 대한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틱톡이 지금 22억 명 가입자가. 예. 네, 그다음 미국 내 가입자 1억 명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오면 인해서 상당히 시너지가 날 것 같다 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월마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안 되면? 근데 예. 방금 전에 나온 수익이 다시 나와주면서 약간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수 가능성이 예, 살아있으니까. 예, 다시 한 번. 예, 그래서 인수 가능성에 불을 지피기 때문에 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기업인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인수해서 잘 더 키우면. 그렇죠. 특히 키우면. 월마트 같은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월마트의 특히. 월마트가 지금 이제 온라인 비중을 한 30% 이상 갖고 가고 있는데 예. 그 짧은 영상에다가 광고를 쏘겠다는 얘기거든요. 월마트가. 월마트가 약간 그 약간 올드합니다. 예. 월마트가 좀 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장원이라고 그, 하고 예, 약간 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바꾸고자 틱톡을 관련해서 산다고 그러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을 가져오면 상당히 좀 매출에 어떤 그런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오늘은요 만약에 시장에 정말 아주 무난하게 오늘 급락하지 않으면 S&P 500 지수가 현재 7.2% 월 8월을 보게 되면요. 다우스는 8%. 이게 8월에 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84년 이후에 거의 뭐 엄청나게 오랜만에 예, 최고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달라지는 것은 다우지수의 변화죠. 젤스포스, 암젠, 헌혈이 들어오고요. 엑슨모빌, 화이자, 레이시오는 예, 오늘 편출됩니다. 이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러면 보통 종목 주가들은 별 영향 없어요. 그냥 잘 가라, 들어왔다, 웰컴. 들어온 애들은 올라가고요. 아, 그래요? 나간 애들은 주가가 빠지게 되겠죠. 지금까지 빠졌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약세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편입이 되면 네. ETF로 작동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럴 예. 때 수급도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세일즈포스는 이거 발표하고 나서 실적까지 나와주면서 그래서 많이 오르긴 했죠. 최근에 30% 올랐습니다. 제가 여쭙는 건 네. 보통 이렇게 편입되기 전에는 편입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네. 실제 편입되면 그 기대감으로 샀던 분들이 팔아서 내려가는지 그렇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네.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음 페이지인데 이거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스플릿에 대한 그 거대함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면서 풀마켓상에서 네. 애플이 지금 1.5%, 테슬라가 2.9%, 지금은 아니고요. 아까는 올랐거든요. 지금 약간은 좀 상승폭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속이 됩니다.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상황의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제 스플릿 되면 보통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가 좀 내려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해당일까지 올라가고요. 조금 더 좋은 케이스는 이후에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왜 이러는 건데요? 뭐 계속 그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미국 국민들이 그래서 그래요? 아니면 전 세계의 다른 유동성도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 주식 사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 돈도 그렇고 예, 다른 제가 나라도 보기에는 약간 애플과 테슬라가 좀 운도 좋은 게 아닌가. 운도 좋은 게 아닌가. 이 스플릿도 좋았지만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약간 접목이 되면서 의외의 강한 모습 보여주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은 좀 밀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애플과 테슬라의 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이 된다는 것은 예, 과거에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놀라운 상승이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거의 연두색입니다. 거의 연두색. 거의 연두색이라서 붉은색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이게 뭐 저도 주식 시황판이에요. 아니면 무슨 축구장이에요. 지금 이제 5일 동안 지난 주간 동안에 전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7%, 페이스북이 9%, 아마존 3% 쭉 올라왔고요. 대부분 다 올라왔고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강한 모습. 정말 최근에 보기 힘든 상승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약간 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는 연중으로 0.4% 플러스를 보였거든요. 이번에. 예. 예, 이번에 간신히. 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S&P 500은 3,500에 안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셀 2000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은 연중 흐름으로 보게 되면 5.16% 마이너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도 특히 빵 정도만 오른다. 예, 그렇죠. 빵 정도만 오르는데 다우도 일단 연중으로는 플러스 반전했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3,500에 안착했기 때문에 네. 정말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쉬운 것은 러셀 2000, 즉 중소형주만 좀 올라오면 좋은데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러셀 2000의 종목들은 기술주들은 없어요? 있죠. 있지만 정말 작은 기업들, 중간 기업부터 그러니까 러셀 1000이 있는데요. 네. 1000개는 큰 기업들, 그다음에 러셀 2000은 1001등부터 3000등까지 좀 작은 기업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대형주 위주의 기술주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편차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울어진 운동장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기술주하고 안 기술주.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렇죠. 테크 아닌 거라고 하면 좀 더 편하겠지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주하고 안 기술주가 상당히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기술주 쪽으로는 지금 자금이 들어오는 게 펀드가 지금 600억 달러가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안 기술주 쪽에서는 1520억 달러 두 배 정도 이상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표현은 기술주 안 기술주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해주시겠습니다만 네. 이게 일반적으로 햄버거나 샌드위치 만들어도 그게 다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레시피고. 그렇죠. 흉내 잘 안. 그렇죠. 그럼에도 근데 그럼 그 기술 아닌 기업은 없는 건데. 아 그렇죠. 예. 다만 이게 이제 표현이 이렇지만 실제 표현은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기업, 안 플랫폼 기업의 의미입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뭐 언택컨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요. 사실 네.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시장이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완전히 그걸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테크 쪽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뭐 금융이라든지 에너지에 완전히 전 주식을 다 투자했다 그러면 네. 굉장히 소외감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테크 쪽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두 번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또 한 가지 기울어진 것은 성장적 가치주인데요. 보시면 위에 파란색이 성장주고요. 아래쪽 붉은색이 가치주인데 보시면 지금까지 25% 성장주가 올라갔고요. 그다음 네. 반대로 가치주는 여전히 마이너스 10%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각도로 보시게 되면 예. 성장주는 예리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주는 정말 더디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올라간다기보다는 하락폭을 줄이고 있죠. 근데 여전히 10%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유하는 주식이 만약에 에너지, 금융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계좌에 예, 플러스가 안 난 상황? 네. 예, 정말 속이 쓰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관건은 가치주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거든요. 네. 여기에는 예. 테크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보신 것처럼 84%의 기업이 이익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느 서프라이즈 기록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팩셋이 이런 데이터를 낸 지 2008년 이후에 최고의 일단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상 대비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성적을 잘 받았을 때는 없었다. 예, 없었다. 팩셋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약간 늦었지만 그 테크 쪽이 아닌 기업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2분기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 31.9%인데 네. 그 전에는 35.4% 마이너스였거든요. 약간 하락 그 감소폭이 약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약간 나아지고 있는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장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이 과정에는 아까 지금 테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포함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세 번째 금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 특징 하나 있다고 그러면 원래는 그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기업들이 어닝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예상을 발표하는데 평균 106개 기업이 발표했거든요. 네. 예. 근데 S&P 500 중에서 근데 올해 이번에는 53개밖에 발표 안 했습니다. 절반. 가이던스를 주는 예.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철회한 건데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아, 우리 예. 가이던스 예. 못 준다. 예. 불안해.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예. 이런 기업 중에는 이제 예, 테크가 아니고 테크 아닌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면서 예상치를 거둬들이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렇군요. 특히 이제 예. 안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코로나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그렇죠. 테니까. 예, 그래서 일단 요 하나가 안타까운데 이 106개의 기업들이 보통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가 나오면 네. 그것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반절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냥 깜깜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글쎄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뭐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절반 정도가 일단은 줄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 보시게 되면 일단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금융주하고 뭐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힘을 낼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앞에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서치가 오늘 발표한 리포트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줄여갖고 왔는데요. 예. 밸류 스탁스 해브 리드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빠르면 이번 주부터 이렇쿵 저렇쿵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밸류 주식이 시장을 이끌 것이다. 밸류의 대명사는 일단 금융주하고 에너지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것 동안 보시게 되면 14번의 경기 침체 동안에 회복의 가치주가 리드했다라고 표기하고 있거든요. 금융주, 뭐 에너지주 이런 그렇죠. 게 오르면서 그렇죠. 회복이 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술주가 이끌었지만 지금부터는 가치주가 이끌어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그런 관련 기업에 투자라는 이제 매트를 했는데 원래 회복이라는 게 이런 거죠. 회복이라는 그렇죠. 게 컨택트 그렇죠. 산업이 망가진 게 이번 위기였으니까 그렇죠. 회복은 그렇죠. 그들이 회복되는 게 회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3,500에서 3,700 갈 때는 3,500에서 200포인트 올리는 것은 이들이 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끝 문장이 굉장히 찜찜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밸류 트랩에 걸릴 수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가치 함정이 뭐냐면 그렇지만 실적이
약간 예, 약간 좀 만족스럽지 못하자 못하다는 거죠. 실적이 안 좋잖아요, 어쨌거나 예. 에너지라든지 지금. 아직 회복 못했으니까 예. 예. 어렵다고. 근데 그때는 회복 실적이 좋았거든요. 과거에 때는. 그러니까 과거 때 실적이 좋아서 이끌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 상황은 누구도 예측 못한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거든요. 실적이 뒷받침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그 말은 그러니까 뭔가 경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가치주들 이른바 구산업 컨택트 산업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 얘들아 그러고 나서 뚜껑 열어보면 실적 별로 안 좋을 거야. 예, 그렇죠. 그런 아. 멘트 한 가지. 두 번째 멘트는 뭐냐면 테슬라는 2010년에 상장했다. 네. 예, 그거죠. 그러니까 과거 14번의 경기 침체 때는 테슬라라든지 우리가 아는 빅5 종목들이 없었잖아요. 없었거나 힘을 못 썼던 시기였거든요. 네. 지금은 그들이 나타나서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만약에 예전에 테슬라 있었다고 그러면 혹시 또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어쨌거나 이들의 얘기는 지금 다시 한번 가치주 갈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문장을 들어보면 약간 찜찜한 문장을 끝나는데요. 결론은 이번 주에는 두 가지 부위를 얘기했습니다. 밸류, 오어, 그 다음 백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백신에 대한 뭔가 나올 것이다. 네. 뭐 예비 승인을 한다든지 빠르게 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하여튼 임상 없더라도 그냥 예, 그렇죠.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선이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할 거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런 것 때문에 밸류 스타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 부위를 보자라고 얘기한 건데요. 저는 이들 말에 똑같이 제목을 쓴 것처럼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지금 한 여섯 번째 나온 건가요? 이건 아이비의 이름은 바뀌었지 똑같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 타이밍 잡기 쉽지 않고요. 일단은 요게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백신에 대한 승인이 나와줘야 되지만 이게 되지 그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이 성장주 계속 오르고 기술주와 안기술주로 나눠서 기술주만 이렇게 오르는 이걸 보면요. 네. 혹시 늑대 죽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장 한편에는 어떤 시장이 전반적으로 밸런스 있게 올라오기를 바라죠. 누구나 바라고 있고 그래야지만 시장이 정말 3,700 갈 수 있거든요.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근데 그 바람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에너지, 산업재, 그다음에 금융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주들이 네. 사실 이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실적들이 너무나 너무나 안 좋게 지금 내려갔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이 문장에 틀리지 않지만 회복이 상당히 느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해 말 내년 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다 맞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밸류 트랩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핫한 주식은 여러 주식 중에서도 애플하고 테슬라인 듯한데요. 네. 하나씩 걱정되는 면이 하나씩 있어요. 애플은 네. 중국이랑 자꾸 이제 미국이 저렇게 껄끄러우면 애플을 앱스토어에서 뭐 위챗 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서로 간에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이제 중국인들은 애플 못 쓰게 될 거고 당분간이든 꽤 오랫동안이든 그렇게 되면 다. 그 시장 사라지거나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자꾸 애플에 영향을 주는 건 괜찮아요? 저는 불안하지 그거에, 않습니까?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또 그다음에 어떤 이제 복수하는 거죠. 그런 거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이미 2018년에 우리가 예.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격화됐을 때도 이미 사실은 그렇게 그 안 산다고 했지만 안 팔린 게 아니었거든요. 생각보다. 한 10% 덜 팔렸나? 다 팔립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오히려 중국에 네. 전반적인 10억 명 넘어가는 전체 인구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돈이 있는 분들, 특히 아이폰을 좋아할 만한 층들은 네. 계속 좋아할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화웨이도 네. 화웨이도 미국이 쟤네들 좀 이상하지 않아? 스파이 아니야? 그렇더라도 여기저기 장사 잘하고 잘 팔았는데 네. 싸고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한 단계 더 가서 쟤네 거 사지 마. 나랑 안 볼 생각 아니면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못 파는 거고. 애플도 위챗 저기 애플에다 웹스토어에다 너네 넣지 마. 그러면 안 넣을 거고. 위챗이 없는 아이폰을 중국인들이 어떻게 쓸까? 세컨폰 아니면. 그 생각하면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리스크는 그냥 현실을 야, 설마 그렇겠니? 라고 생각하는 정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쎄요.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 안 돼서 그럼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스마트폰이 판매가 증가한 것은 네. 애플밖에 없거든요.
다 감수했습니다. 좋기는 좋아요, 저도. 예, 네. 제가 봐도 좋아요. 쓰십니까? 네, 저는 애플 쓰다가 네. 통화 녹음 기능이 없어서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으면 통화 녹음 기능이 없다든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앱 설치가 조금 약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넘어왔어요. 네. 안드로이드로 넘어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자꾸 또 보고 싶고 계속 보고 싶잖아요. 원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또 자꾸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근데 자꾸 애플을 바꿀까 이런 생각 들 만큼 좋아요 애플이. 예. 저도 썼다가 딸 주고 안 쓰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아이폰을. 네, 저는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런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고 해서 스마트폰을 네. 하나씩 사줬거든요. 예. 단연 아이폰이더군요. 뭐 설명할 것도 네, 아니고 네,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내 돈 보태서라도 아이폰 살 네. 거다. 이건 아이폰이 아닌 건 스마트폰이 아니다라고 네. 그들은 생각하고 네, 있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고. 야, 이거 좀 큰일이다. 저는 그 기계뿐만 아니고 애플 뮤직도 제가 해서 결제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점점 하나씩 돈을 더 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하여간 뭐 애플에 대한 그 생태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뭐 단기적으로는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예. 단기적으로 이 중국 노이즈가 괜찮은지 예. 걱정이기도 하고 테슬라는 네. 한국인 주주가 10분의 1이라는 건 리스크 요인입니까 아니면 테슬라는 제가 좀 뭐 예측이 안 되는 기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워하죠 테슬라한테. 왜냐하면 테슬라 때문에 동학개미운동에 때문에 미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 않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은 뭐 또 나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기업 자체를.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혁신에 가서 갖추면서 네. 어떤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은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4조 원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체 주식의 10분의 1이지. 예. 유통 주식 중에는 훨씬 더 우리나라 네, 주식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 네. 지분이 시장에 그렇죠. 나오겠습니까? 네. 뭐, 장기적으로 펀드가 갖고 있는 게 네.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주식에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이 한국인 주식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 우리가 다 올렸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은 잠깐, 방금 나온 기사들 네. 예, 같이 보시죠. 보면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하나 발표한 거 있는데요. 앞에 테슬라하고 애플은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애플 주가가 $125 정도 시작할 것 같고요. 그다음 테슬라는 $440 정도에 시작할 거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길러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그 전에는요. 렘데시비르 그냥 일반적인 그 중증 환자 있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에 한정해서 썼는데 이제부터는 전체 모든 사람한테 약물을 투여한다 그러니까요. 네. 잘하면 엠데르시비르가 또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비욘드부터 넘어가고 에임뮴이라면 이거 발음이 좀 되게 힘든데요. 에임뮴이라는 게 있어요. 에임뮴. 네. 에임뮴 테라피투스가 있는데요. 에임뮴 테라피투스는 이제 이 스위스 네슬라 갖고 투자한 회사인데 이게 또 바이오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에 그 원래 지금 주가가 12.60인데요. 음흠. 이번 인수가가 34.50입니다. 12달러 60센트짜리 기업을 34.50에 요번에 인수한다고 밝히면서요. 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이건 그냥 재미니까 그렇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그 항상 부정적으로 좀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GE에 대해서. 네. GE 보시게 되면 오늘 정말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JP모건 체이스에서 스테판 투사라는 분이요. 지금 GE의 목표 주가를 아예 제거시켰습니다. 아예 없다는 거죠, 지금. 네. 목표 주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아예 비전이 안 보인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지금 5달러 밑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얘기했거든요. 지금 간신히 주가가 바닥에서 기구 있는데 다시 한번 GE에 대해서는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실적이 좋아지거나 투자금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관심을 안 두는 게 상책이라고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GE, 예. GE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고 항공사인 3대 항공사 중에 하나죠. 네. 네, 이것도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좋은지 느껴보시죠. 보시면 오늘 발표한 건데요. 티켓 체인지 피. 저희가 이제 보통 티켓 바꿀 때. 네. 무슨 변경수라고 그러나요? 바꾸면 뭐. 되잖아요. 티켓 바꿀 때요? 바꿀 때. 예, 예. 뭐라고 그러죠? 뭐 환불 교환?
환불 교환? 교환, 네, 교환, 교환, 교환 수수료. 티켓을 예. 교환할 때는 그 피 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구히 받지 않겠다. 네. 이거 네, 일단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 매출이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진짜 파격적인 제안이고요. 네. 이거는 여기 나오고 있지만 원래 200달러 가량을 냈대요. 스탠다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근데 그게 없앤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업계에 상당한 변동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각 변동이. 예. 왜냐면 이게 얘네가 한다고 그러면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나 델타 항공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글쎄요. 매출이 많이 빠질 텐데 일단 매출이 빠지는 것보다는 빨리 사람을 더 모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벅셰스웨이가 5개의 일본 회사를 예, 지금 인수했다고 그러는데요. 종합상사를 인수했다. 예. 인수가 아니라 지분을 좀 사들였다 지분을, 그러죠. 지분을요. 예. 했어요. 근데 예. 제가 잘 모르는 회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예, 기타 네. 등등, 뭐 예. 미쓰비시 뭐 이런 것들 해서 기타 등등 다섯 개 회사를 일단은 지분을 일부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9.9%까지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은 지금 시작한 것 같고요. 시작했습니까? 네. 시작했다고 그러면 많은 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그 30년 만에 가장 좋은 8월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는 오늘 장에 달려있거든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장이니까. 예, 오늘. 예. 올해니까요. 아, 예, 8월 장 중에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록을 세울 거냐. 8월이 장이 굉장히 안 좋은 때였어요. 네네.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9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 5, 6, 7, 8 오르고 9월 넘어가는데 9월도 올라가면 이것도 몇십 년 만에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들어온 지수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어느 정도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 500은 뭐 약보합 0.02% 하락이고요. 다우도 0.15% 하락, 약보합니다. 네. 예. 그다음 나스닥만 나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술주와 안 기술주. 예,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기술주의 어떤 그런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은 대단한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죠. 딱 안 그래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애플이 제일 먼저 나오죠. 애플 보시게 되면 애플이 1.64%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네. 두 번째는 테슬라죠. 테슬라는 약보합 0.12%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에임늄 테라피티스, 예, 요거는 지금 주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1.51%가 상승하면서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테슬라의 한국인 주주는 약 0.9% 정도랍니다. 제가 아까 10%라고 말씀드렸죠. 0.9%는 예, 전체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전체 주주의 0.9% 네. 한 1% 정도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거래되고 뭐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는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틱톡에 대해서 예. 곧 내일 정도면 인수가 발표될 거라고 해서 지금 월마트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면 월마트 같은 게 하락폭을 좀 줄이지 않을까? 현재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도 내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틱톡에 대한 인수권은 빨리 결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망은 좋을 것이다. 네, 전망은 좋을 것이다. 저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들은 다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플랫폼을 미국에서 제대로 키우면 누가 잘 키우기만 하면 다 좋을 테니까 그런 기대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은 잘 오르고 있네요. 잘 오르고 있고 세일즈포스가 오늘도 또 올라가지고 있네요. 아, 정프로가 무슨... 안산 모양입니다. 네. 무서운 주식입니다. 네. 본부장님도 예상 못하는 지속적인 상승세예요. 예상 네, 못했던. 저도 예상 못하고 있고요. 저는 이미 지난주에 틀렸죠. 지난 초반부터. 제가 지난 초반에 약간 느낌상 조금 쉬어갈 때가 됐다. 아이, 그 정도야 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뭐 물론 안 믿으시겠지만 의외로 시장 흐름을 잘 보거든요. 이 네. 지수의 흐름은. 네. 완전 틀립니다. 지금. 완전 틀리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꼬이니까요. 혹시 그럼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지 어떤 변수가 저는, 보였었는지 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빅5에 대한 너무 지나친 과도한 상승? 좋지만 네. 당연히 돈이 몰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강한 모습? 예, 이렇게까지 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식들이 보통 이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올라가요. 네. 애플이 쭉 끌고 가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틱톡 인수 때문에 또 올라가다가 네. 계속 자기들끼리 페이스북은 아. 또 페이스북 샵을 얘기하면서 또 올라갔다가 예. 자기들끼리 번갈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 못했죠. 그러니까 시장을 아주 정말 아, 얄밉게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얄밉게. 요즘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시장을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 예전 같으면 한 번쯤 쉬어갈 정도의 예, 각도인데 쉬어갈 정도 지금 돌아가면서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좀 저 정프런트 얘기해서 잠깐 좀 조정을 주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개조하는 터놓은 것 같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해외 그러면, 주식. 예, 한번 전화 한번 하시죠. 좀 쉬어가는 게 길게 예, 보면 좋겠죠? 예, 예 맞습니다.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8월의 마지막 날인데 뜨거운 관심들 글로벌 시장에 몰려 있네요. 예. 이런저런 웃으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투자하시는 분 한 분 한 분은 또 절실한 투자이겠지요. 부디 성공하시길 빌겠고 저희 3프로는 또 옆에서 많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 편견 없이 또 균형 잘 맞춰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예. 정프로는 좀 말리겠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